이제 후렴 부분인데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프렛 5번부터 바레를 잡아주시고 뒤에 손가락 두 개가 4, 4 여기 4번 줄, 3번 줄에 추가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발에 잡아놓고 4, 4 추가. 리듬은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 요거 코드를 잡아볼게요. 7, 6, 4 하고서요. 여기 6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코드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걸 한번 치자마자 여기로 점프를 한 번에 오실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치고 점프. 그래서 날 보러 가지 않은 이렇게 하시고 이 손가락만 여기로 한 칸 떨어지면 이제 여기서 6이 5가 되고 4, 6, 4, 아, 4, 6, 7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만 떨어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1번 손가락 여기 4를 잡은 상태로 이제 얘네들이 7, 6, 7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폼이 이런 식의 폼인 거죠. 4, 7, 6, 7 4, 7, 6, 7 이죠. 그래서 얘를 따다 한 다음에 여기서 G샵 7 코드를 4, 6, 4, 5, 4, 4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여기는 C샵 마이너 7, 4, 9, C샵 마이너 코드를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C샵 마이너 잡고 자 여기서는 이제 오그먼트. 네, 그래서 3, 5, 5, 4가 돼야 돼요. 3, 5, 5, 4. 그래서 C샵 마이너에서 이제 앞으로 코드 모양이 바레가 아니라 이거 하나만 누른 다음에 4, 5, 5, 3, 4, 5, 5 그래서 따다따다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 6, 4, 5 코드 모양 여기가 제일 저는 어렵더라고요. 7, 6, 4, 5 이 코드의 베이스가 B인데 이 모양이 사실 저는 좀 손이 작은 편이라 좀 힘든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다다다 하고 여기서 한 방에 이게 오는 게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따다다다다다다. 네, 그 다음에 딴딴딴. 네, 이렇게 코드들이 6, 6, 5는 어떻게 오냐면 저는 엄지로 6을 잡고 A마이너 코드를 6, 6, 5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짠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C7 모양을 끌고 들어와서 G샵 7이 짜잔. 그래서 여기를 나올래 짜잔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잡아놓고 짜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셔야 돼요. 우선 저도 어렵지만 한번 네. 이 화면에 보이는 만큼 연결을 해보면 다시 한번요.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갔다가 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가볍게 저기서
보면은 G 샵 마이너 코드 나오면서 이제 딴딴딴 그다음에 3544 3544 이런 코드네요. 3544 여기서 딴딴딴 사운드 나오고 둘 사 사 사 여기는 여기는 이거 하나 잡고 발에로 잡는 게 낫거나 뭐 이렇게 손가락 세 개로 사 사 사를 잡는 게 편하신 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발에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8989 디미니시 7 플랫 5 네 D 여기 8989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네 한 번.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한 번에 점프한 다음에 6677 그럼 여기를 연결하면 7은 6677 뭐 이렇게 엄지 올려서 하셔도 상관없고 저처럼 각자 손가락 4개를 해서 그래서 하고 여기 이제 6866 여기는 이제 해머링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따란 따란 해놓고 그 다음에 868 이 리듬 따란 짜잔 이렇게 코드가 연결이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따란 하고서 윽 하고 따란 따란 이런 식으로 따란 따란 그다음에 4 4 2 4 4는 이런 식으로 네 9에서 짠 짠 하고 이 코드에서 F 샵 베이스 바꿔서 그래서 깨고도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해서 이제 다음 곡도 넘어가 보면 멀리가 지나게 여기까 여기는 뮤트가 있네요. 따다단 앞이랑 똑같죠? 하고 그 다음에 네 소리포 따다다다 하고 따다다다다 짠짠따다 앞에 부분이랑 거의 동일하고 뮤트들만 조금 바뀌는 느낌이에요. 한 번 더 해보면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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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또 쉬잖아.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여기서 코드가 8669 이런 코드의 모양이네요. 요 부분. 그래서 근데 하고서 앞에 했던 거랑 여기는 약간 스타카토를 뒤에는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하고서 네, 뭐 여기 코드들은 아까랑 다 똑같으니까 여기만 보면 얘를 엄지로 탁 잡고 트라이어드 딱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5번 소리 안 나요. 이거 너무 어려우신 분은 엄지 안 누르고 엄지 그냥 막고
5-4-3-2-1 쳐도 돼요. 왜냐면 여기 5랑 이 개방이 아니랑 같은 음이니까요. 그 다음 새끼 올려서 이렇게 두 개가 새끼가 올라가서 3에서 5로 바뀌는 거죠. 3에서 5로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네,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후렴을 살펴보았습니다.